네, 어서 오세요. 네. 네, 혼나우님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좀 생각해 볼게요. 아, 네네. 예수님을 아직은 안 믿고 계시죠? 예전에는 완전 안 믿었는데, 예. 살다 보니까 이제, 네. 설명할 수 없는 게 있고, 그리고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예. 사람도, 나 같은 경우도 내 자신이 옛날에를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요. 제가 어렸을 때,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아,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지? 막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 또래들, 그 당시 내 또래들은 나보다 훨씬 막 똑똑했구나, 야무졌구나, 나는 그때 어리벙벙했구나, 이걸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저도 들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이를 들면서 그만큼 사람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거든요. 네. 예, 훈나무님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전혀 안 믿었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다. 막 그런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생각의 그 레벨이 많이 올라갔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역사, 이제 뭐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성경책에 담겨져 있고 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갖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의문적인 건 그거예요. 거기에 네. 보면은 이제 우리 인간이 지금 현대 기술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보면. 예. 부활을 하고, 그러니까 꼭 부활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홍해를 가르는 바다를 갈라버리고 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성경책에서 그 성경책을 제작한 사람 그리고 성경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네. 그 역사에 대해서 좀더 약간 그리스 신화처럼 환상적인 거를 구축하기 위해서 좀 과장이 들어간 건가요? 과장이 들어간 거라고 그냥 과장을 넣을 의도로 그렇게 만든 건가요? 성경책을 아니면 네. 진짜로 그런 일이 있어서 정말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제작한 건가요? 성경책을. 진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아, 성경책을 만드는 그, 이제, 기독교 쪽에서는 예. 완벽한 진실, 그 홍해를 예. 가르는 것도 완벽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담은 거죠. 그렇죠. 조금의 픽션도 없이, 조금의 오바도 없이. 그러면 성경책대로라면, 예. 정말 과거의 그 날에, 바다를 진짜로, 이제, 어떤 사람이 갈랐다는 건데, 와, 네.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턱 막혀버리는 거죠. 제 그렇다면은 생각 회로가. 그 부분에서 이제 김승학이라고 있어요, 유튜브에. 네네. 떨기나무 이렇게 뭐 김승학 간증 이렇게 치면 나와요. 어떤 이제 아저씨 같은 분 나오는데 교회 같은 데서 막 이제 간증하는 건데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면은 그게 훈나무님이 말한 그 홍해 거기 나와요, 거기에. 이 사람이 거기 아라비아 그쪽으로 갔다가 막 체험한 건데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듣기 굉장히 재밌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그뭐 자기가 어떤 그 나라의 왕자하고 친해져 가지고 막그 왕이 지내는 그런 생활도 같이 해보면서 막 좋은 경험하고 막 하는 그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홍해 그거 발견한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훈나무님께서는 아뭐이 사람 뭐 뜬금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기회 되면은 오늘이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면은 그게 다 과학적인 증거도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진 제가 거. 원하는 게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MBTI 검사를 하든 뭐 심리 검사를 하든 저는 되게 논리적 이성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를 내가 믿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네네. 어떤 근거라든지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학적 이론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훨씬 더잘 이해를 하거든요, 제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게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되게 환상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흥미가 네. 가는데, 그냥 예를 들어,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이렇게 사랑했다, 이런 말로는 오히려 진짜 저 같은 스타일은 반감받는단 그렇죠. 말이에요. 설득력이 그래서, 없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타입한테는요. 근데, 예, 그런데 우리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뭐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논리로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믿겨져요. 이건 그쵸. 믿음의 그러니까, 다른 분야거든요. 근데 그래서 더이 힘든 믿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과학적인 사람, 굉장히 논리를 따지는 사람들도 믿는 거 아시죠? 그쵸. 예, 그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맞아요. 중에서도 1등 한 수석 중에 수석 그런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그러니까 사람.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증명되면 내가 믿고 아, 그 증명 못하면 난안 믿을래. 그러면 영원히 못 믿어요. 그러니까 제 말도 그거예요. 저도 예. 완벽한 과학적 뭐 어떤 그 증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좀 분석적이고 어느 정도 이제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어떤 논리성이 있어야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가 또 떠오르네요. 또 떠올라요. 저기 김명현 박사라고 있어요. 창조과학 뭐 이거 하신 분인데 강의가 엄청 많아요. 이분의 강의가 유튜브에. 예, 뭐 공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내가 이거 이분 거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들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재밌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아마 훈나무님 좋아하실 겁니다. 이 영상들 들어보면. 지금 일단 김승학 장로님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해 놨거든요. 네네. 제가 나중에 한번 볼게요. 그리고 그리고 김명현 박사도요. 김명현 예, 박사님. 이 카이스트 나오신 분인데 재료공학 이거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 막 영상이 막 10개가 막 넘어요. 요거 하나씩 들어보시면 재밌어가지고 계속 들을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예. 제가 기독교에 처음으로 조금 충격을 받고 예외성을 발견한 게 뭐냐면요. 네네. 저는 이제 막전 세계에 똑똑하고 막 무슨 석사 박사 하는 사람들이 네네. 당연히 기독교를 저처럼 무시할 줄 알았어요. 과거형으로 생각했을 때. 네.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느 조던 피터슨 아시나요, 혹시? 알죠? 네, 조던 피터슨이 너무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 사람 영상을 너무 즐겨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기독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1년, 1, 2년 전에 아, 이 사람이 미쳤나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 역시나 기독교를 내가 믿는 이유, 기독교에 대해서 신빙성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삶의 방향성이라든지 우리 실제 삶에 녹아 있는 그게 성경책이 기초가 베이직하게 되는 그 경우가 너무 많고. 그리고 제가 제일 영감을 받았던 게 언제냐면요. 제 네네. 아는 연세대 나온 형이 있거든요. 되게 똑똑해요. 막 5개 네. 국어하고. 그래서 그 형이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어느 날 저한테 갑자기 기독교를 본인이 이제 슬슬 기독교에 대한 신빙성을 발견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오. 에? 왜? 라고 그러니까 지금 방장님도 전도자시잖아요. 네. 나중에 전도하실 때이 말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네네. 기독교를 반감을 가진 사람도 한순간에 업어치게 해버리는 말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뭐예요? 나중에 꼭 써먹으셨으면 아, 좋겠어요. 나 누군가를 전도할 때. 네네. 그러니까 그 형이 이러더라고요. 그 형이 막 뜬구름 잡는 거 되게 싫어하는 형이에요. 그래서 네네. 그 형도 기독교 저랑 군대 같은 동기인데 한 불과 6, 7년 전만 해도 기독교를 되게 욕한 사람이었어요. 재밌는 게. 오. 근데 6, 7년 만에 어떻게 하다 저랑 카페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기독교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라고 했더니 그 형은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세요. 저한테 뭔 얘기 했냐면 네. 야, 너 양자 컴퓨터라고 아냐? 이러더라고요. 무슨 컴퓨터요?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 네. 예. 양자 컴퓨터 혹시 잘 모르시나요? 잘 몰라요. 들어는 본것 같아요. 양자 컴퓨터 그냥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그냥 그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사람들의 왜, 그러니까 입에 왜전 세계적으로 막 연구 대상이고 왜 오르내리냐면요. 예. 별거 없어요. 뭐냐면, 양자 컴퓨터라는 걸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놔요. 네. 양자 컴퓨터 한 대를 우선 대한민국 서울에 하나 놨다고, 설치해 놨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 놔요. 네. 저 반대편 세상에다가. 네네. 그리고 인터넷 연결도 안돼 있어요, 심지어. 네네. 인터넷 연결이 안돼 있고, 서로 그 어떤 것도 전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접촉될 수 있는 뭐 인공위성도 같이 연결도 안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인터넷 아무것도 접촉 그게 없는데 네네. 한국에서 예를 들어 미국 쪽으로 1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예. 0.00000001초의 텀도 없이 미국에서 1이란 메시지가 떠요. 와, 어떻게 그게 돼요? 그래서 그 형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네. 야, 세상에는 박근혜가 우주의 기운 막 이런 소리 했었잖아요. 예. 진짜로 우주의 기운이란, 그게 실제로 우주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연구하는 거예요. 우주의 기운이라서.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머리를 띵 맞으면서, 네. 아,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그게, 우리 상식대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까, 지금. 네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양자 컴퓨터만 봐도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는 우주의 기운으로 움직이잖아요, 실제로. 지금 실제로 그게 발견됐잖아요. 아, 그게 실제로 있어요? 우주의 기운이란 게 최초로 발견된 게 양자 컴퓨터예요. 아, 그게 양자 컴퓨터예요?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뭐 양자 컴퓨터 뭐다, 양자 컴퓨터 그 이론만 조금만 발견해내면 이 세상이 바뀐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나는 양자 컴퓨터를 오늘 훈남님에게 오늘 처음 배웠네요. 근데 제가 복합적인 얘기를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되게 많이 디테일이 부족하게 많이 틀렸을 거예요. 간략하게 말해서 그렇다는 거죠? 예. 예. 근데 그걸 듣고서 아주 큰 저기 뒤통수 맞은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씨발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게 당장의 양자 컴퓨터만 해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양자 컴퓨터만 해도 네네. 그 뭐지? 우주의 기운을 우주의 기운이라는 거는 정말 우주의 기운이란 게 아니라 알 수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에너지로 어떤 물리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난 그 진짜 그쵸? 신기하네요. 그 선도 없고 전파도 뭐가 없는데 연결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근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될까요? 그죠? 알 수 없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리적인 위치를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한마디로 우주의 기운을 갖고서 물리적인 행사,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기운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예예. 네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콩나무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 양자 컴퓨터 얘기도 해주셔서 감사하고 나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면 좋겠네요, 진짜. 꼭 진짜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저처럼 반감을 가진 사람도 이거 한마디에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설명이. 예, 그러니까 그 알 수 없는 힘, 그죠? 예. 보통 같으면 제가 반박을 해요. 예를 들어 성경책이라든지 이런 뭐 어떤 모세의 그 과학적인 증거라는 거는 야 그게 모세가 꼭 가른 게 아니라 뭐 바다가 알아서 그렇게 막 오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게 알아서 움직일 수 있는 지진이 났을 수도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이 되잖아요. 근데 네. 이 양자 컴퓨터는 듣는 그 반감을 가진 사람도 반박을 못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연결다리가 아예 없는데 정말 말 그대로 우주의 기운으로 해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거잖아요. 실제로 양자. 그렇죠. 네,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되는 게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거다. 예, 저는 그래서 훈나무님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마무리 짓게 뭐냐면 네. 그 우주의 힘 있죠. 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힘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뭐 그렇게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 그래서 훈나무님 여기 일단 들어오셨는데 저하고 이제 쭉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훈나무님도 네. 김승학 장로님, 뭐 김명은 박사 이런 거 좀 들어보시고요. 나중에요. 들어볼게요. 예예예. 예. 그리고 오늘 꼭 한마디는 기억해 주세요. 뭐냐면 훈나무님 같은 분들이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진짜. 왜냐하면은 멍청한 네. 사람도 많잖아요. 좀 이상한 사람도 많고. 근데 훈나무님 같은 분들은 똑똑한 분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대화해보면 똑똑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이 인생 만약에 훈나무님 끝나면은 지옥 간다고 하면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네. 훈나무님 같은 귀한 분들이 예수님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연세대 형처럼요. 제가 좀 진지하게 그것을 생각을 해볼게요. 예예. 예, 훈나무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네. 오늘부터 예수님 진짜 관심 가지세요. 네, 관심 가져볼게요. 예예.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할게요. 영상도 나중에 한번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